이성웅 차장님께서 오늘 시장에서 어떤 섹터를 보고 계실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오늘 시장에서 어떤 섹터 보고 계세요? 저는 이제 원자력 오늘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좀 판단되고요. 이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뭐 신재생 에너지로 좀 뭐 인플레이션 이제 감축법도 그렇지만은 얘기가 됐지만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이 원자력은 약간 좀 소외됐던 좀 측면이 있거든요. 지금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미국에서 했을 때 가장 수혜를 보는 게 뭐 풍력, 태양광으로 나누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 원자력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좀 소외됐던 부분이 있지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정부의 어떤 투자 방향 그리고 신정부가 그전 정부의 어떤 그 원자력에 대한 온도 차이가 지금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원자력 그 기업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다른 신재생 에너지보다는 약간 저평가 국면인 종목들이 굉장히 좀 많다고 판단되고 있거든요.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 원자력 관련주를 한번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원자력 비중을 늘리겠다라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2030년까지 30% 이상 가져간다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24기에 있던 원자력 발전소를 2030년에는 28기로 늘리겠다고 밝히면서 이 원자력과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뭐 몇 년 동안 본다고 하더라도 이런 그 정부의 원자력에 관한 정책은 변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이 관련주들을 살펴봐야 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이 원자력이 아직까지는 이 정책 테마주로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아직 그 말씀드렸다시피 구체적인 어떤 그 로드맵을 지금 발표한 상황은 지금 아니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뭐 유럽이나 유럽과 뭐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부분을 원자력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상황까지 내놓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자력과 관련된 종목들은 굉장히 좀 많지만 여기 안에서 종목들을 좀 슬림하는 전략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슬림화 전략이라면은 뭐 어떻게 전략 가져가면 되겠습니까? 우선 원자력 관련주 같은 경우가 제가 본다고 하다 한 40개가 넘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어떤 실적과 어떤 정책과 좀 연동되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한 10개 내외로 좀 생각이 되고 있어서 그런 뭐 실적이 좀 바탕이 되는 그런 좀 대형주 위주 그리고 아니면은 저평가 소형주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해답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차장님께서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우선은 뭐 대형주도 좀 괜찮은데 저는 이제 우진이란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우진 같은 경우에는 이 계측 장비 전문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우선 뭐 이 계측기 원자력에서 계측기에 대한 부분은 뭐 우진이 거의 뭐 독점적인 위치를 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부의 어떤 원자력 발전에 대한 뭐 기수를 좀 늘리거나 그런 투자 금액을 정부 지원금을 늘렸을 때 수혜를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게 우진이라는 생각이 좀 되고 있고 특히 우진 같은 경우는 계측기 원자력 말씀을 드리지만은 뭐 철강, 뭐 건설, 뭐 이런 다른 산업 분야에서도 그 활발하게 지금 그 수주를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 우진이 이 한국 원자력 발전소도 어떤 큰 고객이지만 뭐 현대제철, 포스코 같은 대기업들의 어떤 그 고객사가 탄탄하다는 점도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 좀 판단이 많이 되고 있고요. 우선 지금 현재 올해 같은 경우에 원전기기 사업 쪽만 매출액만 본다고 하더라도 올해는 300억 넘고로 판단되고 있고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 400억에 대한 매출액에 대한 증가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진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일반 뭐 SMR 그러니까 소형 쪽에서의 원자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이 계측기에 대한 상용화와 그 부분을 진출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이 우진에 대한 어떤 관심을 좀 꾸준하게 갖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가격 전략은요? 우선 1차전 목표가 15,000원 제시하고요. 손절가는 12,000원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자력 관련 종목에 추천 의견을 주셨고요. 지금까지 이성우 사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